이제 구구이가 아닌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박스들 다 똑같이 생겼죠? 박스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. 같은 편집샵에서 콜라보를 한 제품들입니다. 이거는 제품이 뉴발란스 550이에요. 550 제품. 550을 사실 많이 접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. 왜냐면은 나도 550을 들었을 때 아씨 뉴발란스 550이 있어? 뉴발란스 550 뭔데? 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으니까 에임 레온도르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편집샵인데 그 편집샵이랑 이제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. 뉴발란스랑 550은 또 박스가 특이해. 이게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어. 접어서도 보관을 할 수 있더라고.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뉴발란스 같았는데 550 제품을 되게 많이 신고 다니는 그 미국에 옷잘 입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신은 걸 보니까 아니 원래 이쁜 거야. 저게 신으면 저렇게 된다고? 아 이쁜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신발이구나. 그래서 뭔가 99이나 뭐 993이나 이제 그런 게 좀 질렸던 분들은 뉴발란스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다면은 뭐 550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박스를 보시면은 이 에임 레온도르 550은 초록색인 거를 알 수 있으시겠죠? 이거는 박스 색깔이랑 똑같이 빈티지한 중창에다가 흰색에 진한 그린? 진한 그린? 아미 그린? 약간 국방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. 신발 냄새 왜 맡냐고요? 아니 이거 습관이에요. 새 신발 사면은 냄새만 맡아봐. 본드 냄새 그냥 난단 말이야. 정품의 냄새가. 세 번째 에임 레온도르는 파란색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을 것 같죠? 근데 나는 초록색 들어간 게 더 이쁜 것 같아. 나도. 근데 뉴발란스는 진짜 퀄리티가 좋다. 이런 깔창만 봐도 보임? 안 해? 얘네가 진짜 신경 많이 쓰는구나. 근데 이제 이것도 에임 레온도르 이제 편집샵이랑 이제 콜라보를 한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고 다니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99이나 뭐 993 이런 거에 질리신 분들한테 좀 좋은 대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박스에 아 나 보데가샵이랑 콜라보 한 거다 라는 거 크게 보여주고 있죠. 속지도 이렇게 보데가 이렇게 같이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여기에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이 잘 안 나오네. 무지성 리뷰인데도 말이 잘 안 나오네. 야, 이거는 보데가 이거 뭐야. 근데 모델명도 몰라. 저는 밝은 색이 좋습니다. 엥 집어치워. 이제 이거는 뉴발란스랑 이제 스타우드라는 이제 가죽 가방 이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건데 박스만 봐도 뭔가 일단은 남자가 좋아할 법한 스타일의 제품은 아닐 것 같은 느낌? 뭐야 더스트백이 들어있습니다. 사실 이런 거는 뭐 명품 신발이나 이렇게 더스트백 하나씩 넣어주고 이러는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법하게 만들어온 327인데 이 가죽이 스타우드에서 이제 쓰는 그 가죽을 쓴 것 같은데 가죽 퀄리티 진짜 좋고 이 뒤에 이 스웨이드 부분도 진짜 엄청 색깔 이쁘단 말이야.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아니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고 327이? 이걸 보고서 든 생각 신사 뭐 청담 뭔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뭔가 되게 좋아할 법한 시크먼트라는 카페가 있어요. 그런 명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 시크먼트 카페에 있는 회원들이 좋아할 것 같다. 여자라면 이거 사고 싶을 그런 느낌이야. 나는 제품이 두 개가 남았거든요. 아 이거 진짜 이쁨. 아 이거 손 깨끗하게 씻고 봐야 되네. 뉴발란스 계속 얘기하면서 얘네 요새 잘한다. 뉴발란스 요새 진짜 잘 만든다.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. 근데 이번에 나온 이 2002 모델 보고 시발 너네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? 뉴발란스 변하고 있다고? 약간 진짜 이런 생각 들었거든? 아니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. 그냥 존나 이뻐. 2002 모델 나는 뭐 처음 보고 그냥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진짜 나도 하나 사서 신어도 되겠는데?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이쁜 거야. 중창 여기 다 빈티지하게 돼 있잖아. 가피 보면은 이렇게 다 뭔가 조각조각 나 있듯이 다 이렇게 디자인 돼 있거든. 그러니까 요새 드는 생각 그거야. 아 근데 요새 신발 너무 많이 나오고 하입된 신발도 너무 많고 디자인도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더 새로운 디자인 나올 게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. 그런 생각 요새 계속 드는 것 같아. 이것도 똑같은 이제 2000년 모델인데 미쳤냐고. 흰색은 이런 배색이 잘 안 보인단 말이지. 근데 이 그레이 컬러는 배색도 너무 진하게 잘 보이고. 근데 이런 지금 얼마지?
몰라, 시세가 없어. 이거 파는 애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, 크림에도. 내가 아마 보여주는 게 진짜 엄청 빠르게 보여주는 걸걸? 이거 진짜 좀 살만한 것 같아. 아, 뉴발란스 회색 신발을 좀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추천이란 말을 뭐, 아, 나도 안 신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좀 살만한 것 같다, 그 정도로 얘기해줄 수 있어. 그리고 이제 풀리는 거니까 물건도 이제 조금 있을 테고,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리고 나서가 가장 비쌀 때도 있지만 진짜 소량으로 나오거나 한국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뭐 나올 때가 가장 또 쌀 때도 있거든.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하나 주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뉴발란스를 제가 한 15개를 이제 보여드렸어요. 사실 저도 뉴발란스를 안 신으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, 이제 겉에 뭐 외형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라 중요한 정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을 거예요. 뭐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.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, 한 줄평을 하자면 같은 N사인데 분발하자.